우리의 멀티의 시간이 왔습니다. 벨톤에서 나온 GP200이에요. 우리 GP100이 있었어요. 그쵸? 거기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오, 예. 그래요. 뭔가 좀 더 벨톤이니까 좀 간단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뭔가 멀티지만, 아, 근데, 아, 이게 간단. 하지만, 오. 뭔가 되게, 또 전문가적인 면모를 굉장히, 오. 아, 피크 좋네. 또 이거, 어떻게 좋은 피크 느낌인데? 네. 짠.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있다. 네. 와. LED도 생각보다 좀 되게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크게 큼지막히 나왔고, 이 LED랑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쭉 이어지는 그 유광적인 유리로 딱 아크릴로 덮여 있어가지고 뭔가 일체감이 좀 살아있고요. 여기 보면 익스프레 페달 자체적으로 달려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필요 없고 따로 사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실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페달도 내가 같이 뭔가 뭐 받은 느낌이라서. 자, 여기에 컨트롤이 이제 8개가 되어 있는데 풋스위치가 위에는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눌러도 그러니까 잘못 누르지 않게 하는 그런 컨트롤적인 것들이 위에 있어요. 왜냐면 연주하다가 여기 잘 누르게 되거든요. 네, 점프하다가 뭐 동선 옮기다가네. 그래서 얘네는 뭐 그냥 변경해도 되지만 여긴 좀 변경을 하지 않는 것들, 컨트롤과 탭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 와우 디스트 앰프. 어. 캐빈의 EQ 모드 늘려. 아, 이렇게 진짜 직관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외관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역시 요즘 군더더기 없고 뭔가 와 렉이다. 렉이네. 왜 이렇게 많이 나. 야, 이건 뭔. 그래. 그래. 익스프레스 인풋 억스 리턴. 네, 샌드 리턴 있고요. 아, 아웃풋 언밸런스드 아웃풋가 있네요. 이거 밸런스드 아웃풋이 여기 따로 있고요. 네, 미디 인아웃이고 미 따로 USB 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폰 따로 끼게 되고 파워 되고 9V로 전원부가 있으면 1000A가 지원이 되고요. 어, 예, 그라운드 리프트 여기 있네요. 네, 그라운드로 할지 리프트로 할지 우리 눌러 놓을 거예요. 네. 눌러 놓으면 안 되겠다. 네. 자. 오, 억스 단자도 있고. 이게 뭔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다 쓰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하지 않고 다 쓰면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선 스테이지용으로 최적화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 그래요. 그 PA로 뽑는 것도 굉장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단자들을 IO를 되게 잘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우선 외관 너무 깨끗하고, 네, 루퍼도 돼 있네요. 홀드포 루퍼 이런 거, 네, 당연하겠죠. 무게를 한번 볼게요. 2.4kg 정도. 2.4kg 정도. 아, 이게 좀 살짝 무거워요. 어, 다른 것보다. 왜냐면 이게 다 철제라서 이 외관 무게도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생각보다 무거워.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자, GP20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다이템의 송재화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 야우! GP200입니다. 벨톤에서 나왔어요. 네. 저희가, 아, 이게... 지금 2022년이잖아요. 딱 횟수로 2년 전. 20년에. 네, 20년에. GP100을 했었죠. 그렇게 오래됐어요? 또? 네. 오, 야. 그게 이제 멀티가 막 부흥하는 그 시점의 초창기였고, 20년도에, 19년도부터 이제 멀티가 멀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선데기탐에서. 네. 시작했고, 20년에 이제 벨톤에서 멀티 GP100을 출시하고, 그때 그 20년에 올해 탑기어였어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걔 가격도 굉장히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멀티? 맞아, 그런 거 있어. 어, 라서 우리 굉장히 신선했고. 네, 이쁘고. 네, 이쁘고 되게 작아, 좀 작았죠. 이보다 네. 작았죠. 네. 그리고 뭐 조작 방법도 되게 쉬웠고. 네. 사운드도 훌륭했고요. 네. 그 탑기어를 먹었던 GP100에 이어서 이제 그 장인정 그 벨톤 자기네들끼리 아 이거를 좀 뭔가 쭉 야, 가고 싶다라는 장인 정신에 영감을 받아서 그렇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GP200을 이제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뭔가 좀 전례 없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100에서 200으로 가는 그거에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뛰어넘었어요. 우선은 뭐 HD 모델링, 다중전자 네, 뭐 라고 프로세서에 하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다 탑재가, 코어 탑재 다 듀얼이로 다 되어 있고요. 좀 뭔가 무대에서 퍼포먼스적인 거를 좀더 손쉽게, 플레이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스테이지용으로 만들었다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살짝만 봐도, 외관만 봐도 요 스위치는 작고 이쪽 높아요, 이 이게. 스위치는 엄청 높아요. 이만큼 높은데 이게 스위치가 갓되면 네. 앞에 거 밝기가 좀 거시기하죠? 네, 이거 밝기가 까치발로 예.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좀, 요걸 좀 이렇게 잘할 수 있겠다. 진짜 바꿨어요. 예. 네. 스테이지용으로? 그쵸. 진짜 플로우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눌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제작을 했어요. 한 3배, 4배 정도는 이게 더 높게 예. 나온 것 같아요. 네. 잘했네요. 네, 웃기네요. 좀 웃기긴 네, 해요. 웃기긴 네.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IR 및 이제 뭐, 다, 뭐, 스톤박스로서 뭐부터 다 되겠죠, 뭐. 200인데. 240개 정도, 240개 정도의 그 이상의 패치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이제 IO도 아, 굉장히 그렇죠. 풍부하게 예, 지금 기가 막히게 네,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뭐 180초, 한 분량에 3분? 3분. 3분 정도의 이제 루퍼? 루퍼하고 이제 100개 정도의 드럼 머신. 어우. 자, 지금 우리 꺼놓은 거죠? 지금 네네, 꺼놨어요. 아무것도 소식이 없네요. 네, 이제 파워를 킬 겁니다. 짜잔. 네. GP200. 베일톤. 바로 오. 되네요. 아,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사운드만 들어봤다 껐는데, 여기 락솔에서 껐거든요? 예. 아, 근데 락솔에서 이렇게 키니까, 들어오는구나. 키니까 바로 우리가 설정했던 값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오, 좋다. 오, 지금 우리가 인터페이스에다 연결했는데 스테레오로요? 소리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들어갔고 진짜 그 핵심적인 소리는 좀 디테일하게 안 들리지만 이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오, 락 소울이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4.3인치 컬러 LCD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터치가 안 돼요. 우리 나 지금 깜짝 놀랬죠? 아니, 네. 터치가 안 되겠네요. 여기 저속이 네, 있고 저속이 이렇게 아크릴로 지금 덮어놨어. 안될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터치가 안 되는 된 거. 멀티가 없었죠. 2021년에 했던 네, 것 그런 건 중에서. 예. 힘드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필요가 그 없어요. 필요가 없을 만큼 예. 엄청 간단하게 밖으로 다 빼놨어요. 와, 이거를 노브 설명하면 여기 백 버튼이 있고요. 예. 무조건 백으로 해서 홈 버튼이 없어요. 홈 버튼이 예. 대신 홈으로 갈수 있는 버튼 없는데, 백백백백 하면 무조건 이 백으로 가겠죠? 옵니다. 예, 네, 가겠죠. 이게 홈 버튼, 홈이에요. 예. 그리고 글로벌 버튼 가면은 바로 하고, 여기 파라미터 아, 돌리면 되네. 네, 노브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조이스틱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원래 글로벌 글로 가려면 여기서 여기서 터치해갖고 가서 껴갖고 또 네. 터치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낫네. 이게 나아요? 그냥 툭 누르고 그냥 돌리는 게 낫네. 아, 그래요? 예. 이게 저는 아니, 봐봐요. 이 글로벌에서 글로벌을 누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눌리는 거 같아야지. 난 이게 미싱이 나니까 막 옆에 거 누리는 누르고 막 글로벌로 갔는데 왜 네. 오버드라이브가 같이 꺼지는 거야 막 이러고. 그래서 글로벌로 가시면 예. 네, 다 글로벌로 그리고 다시 누르면 안 돼요. 무조건 딴 데로 갔다 이거 아, 아니고 뭐. 네, 백딴 데로 갔다고도 글로벌 하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파라미터 까봐 네. 움직이다가도 글로벌로 가면은 다시 다시 골로 이 1번 글로벌로 오는군요. 가, 무조건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드럼 아까 전에 방금 켰잖아요. 드럼 머신은 그냥 드럼 머신 켜져요. 이거는 끄면 꺼지고. 끄면 꺼지고, 이거는 이제 드럼 머신 세팅으로 가시면 있는 거죠. 나중에 이따 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은 그냥 바로 세이브가 세이브 되는. 되는 거. 네. 뭐 이렇게 백으로 가서 세이브를 누르면은 네, 세이브로 여기에서 지금 이거다. 아,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여기서 바꿀 수가 이름도 있다. 바꾸고. 네, 백백백. 네. 무조건 이거만 예, 누르면 돼요. 이름 바꿀 때는 좀 짜증나겠네. 돌려갖고 누르고 돌려서 누르고 그죠? 돌려서 터치로 내가 쓸 수가 누르고. 예. 없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볼륨 값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마스터 볼륨과는 여기 마스터 볼륨이거든요. 다르죠. 이거는 저 이펙터 볼륨. 네, 이펙터 볼륨이고요. 게인, 프리센스, 베이스, 미들, 트래블. 그러니까 이펙터가 밖에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각자의 값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얘네들이 이펙터다. 아하. 얘는 그냥 보여지는 그 상황판. 상황판이다. 네, 상황판. 네, 전광판이다. 전광판.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광판에 딸려 있는 여기 값들 있잖아요. 네, 이거, 그치, 볼륨, 게인이든 볼륨이든. 네. 이것도 다 아날로그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와우도 있네요. 네, 와우도 있어요. 바로 와우 돼요? 볼륨 바로 와우 돼요. 아,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와우. 빽빽빽 했죠. 얘네들을 그냥 들어가면 얘네 상황판이 바로 나와요. 아, 다 들어가. 그래서 한 번 더 바로 누르면 켜져. 와우가 꺼지고. 되네요. 오, 좋다. 네. 네. 그쵸. 볼륨 값으로 되죠, 지금. 네. 네. 볼륨 값으로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우든 디스토션도 지금 여기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바로 되죠. 여기서 파라미터 값을 여기로 조정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게인값. 근데 여기서 조절을 하잖아요. 네. 자, 한번 사운드 한번. 네, 게인값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기 게인값은 전체적인 양의 게인값입니다. 여기는 전체 기타 폼, 전체 기타 톤을 위한 게인값과 트랩. 그러니까 각각의 각각의 페달에 관한 값은 여기에 다 나오니까. 이 전체적인 뭐 트래블 양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은 밖에서 설정.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잡아놓은 다음에 무대에서는 그때그때 좀. 네네네, 파운데이션 같은 거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경한 거는 이렇게 샵이 붙어요. 아, 우리가 별표가 딱 붙고. 네. 아, 아무 딴 건 안 붙네요. 네. 네. 근데 별표가 붙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세이브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없어졌네. 다시 없어진 거죠. 네. 뭐 이거는 뭐 기본이겠죠. 네, 기본이고요. 자, 여기 그럼 여기를 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풋스위치가 있잖아요. 네. 뱅크. 아, 뱅크. 네, 뱅크 업다운. 업다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뱅크 업다운으로 해서 네. 여기에 A 그러니까 뱅크를 2번 뱅크로 가면은 네. A 네. B, C, D. 아, 네 개. 각 뱅크에 이 정도 있는 거죠. 정도? 그럼 뱅크가 지금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64뱅크까지 있잖아요. 우와. 네. 그 굉장히 204 몇 개. 몇 개 정도 있죠? 240 정도. 네. 80개, 50개 정도. 네네네. 뱅크 굉장히 많은 서킷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올리고 다시 1번으로 하고. 네. 네. Is GP 100. 이게 메인 사운드로 지금 해놨는 거예요. 멋있다. 이야, 좋다. 네. 기본적으로 이펙터를 사용하시고 하는 것들을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5인페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5인페 사운드 여기 있는 IR 로더나 프리앰프 사운드 그대로 듣고 계신 거예요. 어우, 좋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앰프랑 캐비넷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나오면은 예, 껐다 켰다. 캐비넷 껐. 예. 캐비넷. 네, 캐비넷에 대한. 캐비넷에 대한 파라미터 값도 여기 바로 다 있어가지고. 네. 캐비넷 좀 바꿔볼까요? 예. 보고 있다 보고. 되게 많아. 이렇게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는데 모노 듣고 있는데 너무 이게 너무, 너무 좋은데? 네네. 어 좋다. 아 좋네요. 다시 빽빽빽. 빽빽빽빽빽.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졌으니까 네. 지금 별이 붙었죠. 네, 그래. 아, 저 여기 패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면은 뭘 눌러도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패치에서 이 디스트를 네. 이 와우 앞에 빼고 싶어. 아, 그럴 수 그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슬로 체인지를 하고 싶어. 네. 내가 네. 그 예.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 얘를 꾹 눌러요. 네. 누르면 바뀌어요. 시그널 예, 시그널 체인이라고 해서 바꾸고 여기서 네. 얘를 온오프 시킬 거냐. 네. 뭐 이거는 네. 이거 눌러도 되고. 네. 여기 무브 잇이라고 있어요. 네. 무브 잇이라고 얘를 네. 이 값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얘가 가네. 움직여. 얘를 움직일 수 있어. 와우 볼륨 페달 앞에. 와우랑 볼륨 앞 여기. 여기다. 맨 앞에. 네. 네. 노이즈 리덕션 바로 뒤에. 예,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설정 값을 해놓으면 돼요. 네. 누르면. 백을 누르면 그냥 백이 되는 거예요. 대신 지금 세이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또 없어지겠죠? 뱅크를 옮겼다가 오면 다시 없어지는 네.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제 온오프 하면 되고 그냥 네. 여기 디스트 있죠? 여기 온오프 그냥 하면 되고. 온오프는 그냥 하면 되고. 네네네네 하면 되고. 아까 값을 네. 슬로 체인을 하고 싶으면 파라 이 노브를 아이고 아니야 이 상태에서 가면 안 되고 예. 이 상태에서 백을 누르면 얘만 예. 얘네만 나와 슬롯만 그렇죠. 예. 그럴 때 꾸 누르면 이제 간다 좋다 그랬을 때 이 무브잇으로 이렇게 무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 백 누르면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좋다 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슬롯 체인지 되게 복잡한 거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슬로 체인지로 바로 요즘에 직관적으로 다 이렇게 옮기는 거 하기 때문에 옮기 원래 이렇게 터치일 때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놓으면 지정을 해서 네. 끌어당기면 되는 것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얘네 살짝 만약에 이걸 모르면 못 하겠네요. 네, 꾹 누르시고 활성화가 되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좀 알 것 같긴 한데. 자, 이 정도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이오가 우리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밸런스 아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 네, 오이페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인풋이 하나였고 지금 기타 다이렉트고요. 미디로 인아웃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미디 사운드로 이제 설정을 해서 설정값 하시면 되고요. 지금 리프트랑 그라운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잡음 지금 이거 그라운드 지금 지금 이거 리프트고 저게 전압이 좋아서 별 상관없을 것 네. 같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플로어에 되는 경우에는 전압이 일정치가 않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로어에 전기가 통하고 막 이러면은 좀 이제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해 주시면 되고요. 예. 뭐 따로 아웃풋 따로 있고요. 샌드 리턴 있어서 루프 같이 이펙터랑 같이 돌려도 되고 앰프로 가도 되고요. 네. 익스프레션 페달 따로 우리가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네. 여기까지가 IO 사용하는 그 방법이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뭐 슬로 체인이라든지 각각의 이펙터들 그리고 IR 뭐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노브 간단한 노브 설명 그리고 여기 글로벌 세팅 들어가면 하나 얘기를 안 해준 게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보통 이 페달들이 지금 뱅크로 되어 있는데 뱅크로 안 하고 싶고 각각의 채널로 하고 싶을 때에는 이 풋스위치로 풋스위치로 가셔가지고 각각의 풋스위치를 어떻게 지정해 놓을 거냐 이거 우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패치를 할 거냐 스톱으로 갈 거냐 유저 세팅으로 갈 거냐 이거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결정하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뭐 홀드하면 뭐가 됐고 이런 것들 내가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빽빽빽 누르고 세이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백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면 테이프 하나 붙여놓으세요. 백이 달아 없어질 거야. 홈버튼이 없기 때문에 빽빽빽 걸어야 됩니다. 자뭐그 어느 정도 지금 되게 간단하게 지금 뭐 어디 들어 복잡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않아. 어. 대신 앰프가 켜져 있네요. 딜레이 있고요. 어. 각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멀티 안에 들어있는 뱅크나 이 뭐 각자 채널에 들어있는 사운드 값의 볼륨이 네. 되게 일정하다 지금. 어 그러네. 어 막 어느 건 착 어느 건 커지고 어느 건 안 들리고 막 이랬는데. 어 클린과 디스트의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렇죠? 어. 이거 되게 정갈하게 잘해놓은 거야. 그 이유가 지금 얘네를 아날로그로 밖으로 빼놔서. 이쪽 값을 어. 저희가 이제 마스터 값으로 저희가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이게 이펙터는 따로 여기 안에서 하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앰프 볼륨, 앰프 값 기본적인 걸 얘로 마스터돼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니까. 어, 좋네요. 편하고. 그 값을 일정하게 모든 채널의 값을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뱅크마다 소리가 볼륨 어. 차이 나면 완전히 어, 그런 멀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아 이거 좋네. 아 그렇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건드린 거와 안 건드린 것도 이제 별 표시해가지고 네, 기본 값을 해놓을 수도 어. 있고 뭐 아닌 거는 아 이거는 이 사운드 그냥 그대로구나 하는 것도 있고 예 뱅크마다 그런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리셋이 있고 그러니까 팩토리가 있고 프리셋이 원래 딱 나눠져 있는데 얘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64까지 야. 끝까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이제 하는 거 옛날에 그 G1500? 1500G? 코르그에서 나온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 진짜 옛날인데 20년 전에 나온 멀티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얘네는 기본적인 멀티의 베이스적인 그러니까 사용할 때 편리성은 그대로 가져왔고 와, 거기에 그렇구나. 이제 프로세스만 업그레이드를 엄청 아, 시켜놓은 거죠. 사운드적인. 잘했네. 예. 그러니까 좀 뭐 어 원래 멀티를 옛날 거 썼다신 분들은 이거 쓰면 진짜 좋아요. 요즘 거는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네. 어. 자 그럼 어 지금까지 그냥 쭉 한번 프리셋 들어봤... 같은 거에 사운드 한번 쭉 들어봤고요. 어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앰프 사운드 우리 스테이지 셋업으로 어허. 가서 어, 바로 아웃풋으로 뺄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루프나 드럼 머신 사용법 네. 같은 거 알아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2부에서 봐요.